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누굴 믿나, 전투수당 어디 가고 참전수당 인상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네, 종이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정모의 전상가족과 이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돈이 됩니다. 돈에 약하죠, 사람이. 좀 이게 낯간지러워서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방송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전화도 많이 오시고 서로 또 맞는 이 사람마다 저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제각각이로 해석도 제각각이고 말이죠. 말도 제각각으로 생각도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쟤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이게 누구 말이 맞나 어떤 말이 맞나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사실 뭐 전우들 뭐 이렇게 댓글 두는 것도 보면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 막 지어버리고 그러는데 댓글에도 말이죠. 그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요. 상대한테 뭐 주제 넘게 뭐 어떠고 하니 말이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 그건 지워버리고 또 이 뭐 욕설이나 말이야 무슨 뭐 또 생각이 완전히 그 좀 나쁘게 말해서 모지르는 분들은 또 지워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도 뭐 그 말도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전우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90%가 생각하는 거하고 10%가 생각하는 것에 10%가 강력하게 우길 때는 그건 뭐 지워야지 그렇지 않고 90%가 에게 피해를 줘요. 90%가 짜증을 내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짜증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목을 전투수당은 어디로 가고 참전수당 인상만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서로 다르게 알고 있어.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걸 과연 뭐 내가 말한 것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보편 타당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그냥 저를 뭐 주제 넘게 건방지게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여론 그래서 제가 혹시 주제 넘나 해가지고 저는 그 어딥니까 그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그 설문을 해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이것이 내가 또 잘못 판단한 건가 이럴 때는 제가 설문을 합니다. 그 설문을 해서 보면은 아 이것이 내가 뭐 한 60% 이상 제 생각하고 같으면은 그건 내 생각 같은 거고 60%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 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데 이 설문 또 왜 하냐고 또 시비 건 사람도 있어. 설문이 제가 참고하는 데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공통점을 찾고 보편 타당성을 찾고 또 자기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쟤만 그걸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라고 그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다 안 돼 90%가 내 말이 틀리다 그러고 10%가 내 말이 맞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 말 내 말이 틀린 거예요. 그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장하면은 10%가 90%를 누르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 카톡에도 보면은 한 90%가 말이야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10%도 안 돼. 한 2, 3%가 말이지 막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면은 뭐 자기 주장을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을 하는 건 좋아. 그러나 눈치껏 해야지. 응? 눈치껏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말이죠. 그 국가의 뭐 무슨 유공자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뭐,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너무 무리한 또 요구를 한다. 그거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말일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하다. 저건 좀 무례하다. 우리 피해를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동의를 받지 못한단 말이야. 국민적인 동의를 합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전 유공자가 월남에 갔다 왔고 6.25 참전 유공사들이 우리 전 국민들이 아, 그 사람들이 정말 희생자고 애국자고 고생했다. 그 사람은 보상 받아야 된다 하는 여론이 형성돼야 우리의 주장이 먹히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만 아무리 우리 옳다고 우겨도 90%가 말이요 저 사람 틀렸어 이러면 우리의 말이 아씨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나 현재 우리 그 월남전 참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이익을 가져오고 국력을 이렇게 크게 회복시키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라든지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의 공적. 그 월남 참전 전우들의 공적은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면은 우리 전우들의 공적도 비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전우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면 곧 자기를 비하하는 거고 우리 월남 전우를 비하하는 거고 우리 저 국가 부흥을 비하하는 거고 우리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막 그 뭐 민주 계열이나 뭐 저 사회주의 계열에서 뭐 김정삼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도 나온 게 없어요. 깨끗하게 정말 살다 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종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응?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역대 대통령이 뭐 파내지는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말이죠. 탄핵을 했지만은 뭐 잡아낸 게 없어요. 뭐 이 최순실 딸한테 말이지 뭐 말 삼성에서 빌려줬다는 그거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우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 전우들, 우리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뭐 해준다 약속해놓고 안 해줬다. 근데 박근혜가 해준다 할 때는 고엽제 전우들에게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질 때예요. 우리 월남 가가지고 고엽제 저거 맞아가지고 전우들이 엄청나게 참 그 피해를 보고 있고 하구나. 그때 전투수당이라는 얘기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때 전투수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제 미국에서 뭐 천경수 목사가 뭐 가져와가지고 뭐 김성웅 회장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그것이 안민석이하고 해가지고 무슨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진상조사를 하니 뭐니 하고 다니면서 시작된 게 그 전투수당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악용된 거지. 뭐 300조가 스위스은행에 뭐 박정희 비자금이 뭐 있냐 지금 전부 허위로 다 들통나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전우들은 박정희가 말이야 저기 다 헤쳐먹어가지고 우리들 안 주고 지금 다 빼먹으려다 그때 우리들은 안 줬을 망정 국가에다 국가 부흥 발전에 의해서 다 썼기 때문에 썼으면 썼지 박정희가 그걸 빼돌렸으면 스위스에 300조를 찾아냈어야죠. 그 많은 돈을 우리 저기 이제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걸 가지고 탄핵을 했지만은 정권을 잡았으면은 찾아내야지. 뭐 찾아냈잖아. 응? 뭐 그냥 계속 저기 출장만 다니고 말이야. 뭐 돈만 낭비하고 하면서 못 찾아냈잖아. 그리고 우리 그 저 김성웅 회장도 말이야. 지금 그 가지고 뭐 전투수당 응? 뭐 재판하니 뭐니 해가지고 뭐 돈을 165만 원씩 막 이렇게 걷고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벌써 응? 내가 알고 한 3년 넘어 4년 다 됐는데 뭐 앞으로 30년이 가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전우들은 우리 전우들이 기여한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지 남보고 인정해달라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남들이 인정을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정치인들이
가보니까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로를 알기 때문에 그 뭐 상의도 주고 무공도 주고 어 저기 고엽제도 말이야 그 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전투수당이라는 것은 근래에 와서 알아가지고 박근혜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고엽제에 대해서는 알았어도 저 근래에 뭐 알아냈으면 이제 달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서른 의원이 그걸 국내 전투수 해외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 뭐 성일종 의원도 성일종 의원이나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말이지 정말 내가 눈물겹게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걸 막 욕을 또 엄청나게 해댔더라고 또. 그 사람도 욕해야 그게 자기가 잘난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우들은 우리 전우들의 얼굴에 똥칠 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에 모질의 부분을 좀 더 잘해달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그 주장하는 거는 민주 정권 하에서는 민주 유공자들에 대해서 대우를 참 잘해줬어요. 근데 보수 정권 하에서는 우리 전우들에 대해서 복지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주긴 해줬지. 뭐 보험병원도 짓고 말이지 뭐 하긴 했는데 좀 소홀히 했죠. 막 돈 적게 줘도 표는 우리 찍어준다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야 잡은 고기 물 저 미끼 안 주잖아요. 뭐 잡으려고 미끼 따라가 딴 고기 잡아 올릴라 주지. 잡아놓은 내 그릇에 있는 고기한테 미끼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잡힌 고기가 돼가지고 미끼를 못 얻어먹었는데 민주 저기 유공자 이 사람들은 말이지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단결하려고 다 잘해줘가지고 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수는 잘 안 해줘도 찍어주니까 잘 안 해주면 안 찍어야 되는데 잘 안 해도 찍어주니까 지금까지 우리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김정은을 찍겠습니까? 김일성을 찍겠습니까? 보수는 어차피 찍어야 돼.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의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의 정치인들은 여야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국민의힘에도 보수가 없습니다. 그 다 그 보수가 아니에요. 민주 측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 언제든지 윤석열이가 새로 대통령 당선되면은 또 저 박근혜 저기 탄핵시키듯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또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하고 합쳐가지고 또 탄핵한다고도 대비 될 거예요. 보세요. 허경영 씨가 그 미리 이야기하더만 근데 제 생각도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뭐 이게 정치적으로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하여튼간에 우리는 보수 편에 서 있는 우리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그러면 보수 편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서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잘해 달라 해도 안 해줍니다. 해준다고 청만하지 결국 6월 1일날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거 법을 만든다 했지. 이거 올리려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번에 검수완박 올릴 때 우리 것도 같이 올려줘야 정상이에요. 검수완박 통과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통과해야 정상이고. 그냥 끼어서 마음만 있으면 그냥 그 옆에도 곁다리 끼어가지고 그냥 한 건 올리고 두 건 올리고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숟가락 하나를 더 안 놓잖아요. 이거는 6월 1일이 지나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6월 지나서 5월 달에 뭐 상정해가지고 6월 달에 통과시키자 이랬는데 5월달에 상정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상정은 뭐 하는 척 할지 상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은 6월달에 통과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말이지 저기 국민의힘도 우리 못 믿는다. 국민의힘들이 뭐 반대한다. 그건 맞는 말이야. 에? 그 사람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 당만 다를 뿐이지 1중대 2중대야 결국은.
우리가 믿을 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누구를 믿나? 누구를 믿나? 믿을 사람 없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회를 하든지 쫓아가서 공간을 협박을 하든지 내놔라 하든지 울어야 줄까 말까. 근데 우리 전우들 뭐 나가자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울자 그러면 안 울잖아요. 에? 뭐 집회비 말이야 뭐 집회하는데 뭐 돈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라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정말 돈 100만 원 걷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에? 사실 100만 원만 있으면 집회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내 돈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 돈 가지고 하면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여러분 전우들이 안 나와요. 돈 100만 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참가, 의욕, 그리고 전우들이 내 일이다 하는 그 생각 이게 중요한데 전부 남의 일이야. 전우 방송에서 알아서 해라. 나는 가만히 있다가 에? 나오면은 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다 나오면은 잘 해준대. 전우 방송한테 뭐 10% 주니 그런 소리 하지들 마세요. 내가 애입니까? 어? 나 바라지도 않고 줘도 안 받습니다. 나도 나오는데 니만 나오나 나도 나온다. 어? 그런 식으로 사람 애들 아이고 말이야. 그 장난하고 그러지 말고 일을 우리가 이런 거 하라 할 때 한번 나가자 이러면 나가야지. 예? 그 집회비면 돈 많으시라도 말이야. 이거 뭐 저 현수막이라도 좀 사고 말이야. 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합시다. 참가하는 의욕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5만 원짜리 하나 딱 들어왔어요. 집회하자고 내가 몇 번 방송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어저께 썼잖아요. 여기 김영부 전우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5만 원 들어왔어. 5만 원. 그러니 어떻게 집회를 하고 우리 전우들을 우는 애기 젖준다. 행동해야 젖준다. 전에 뭐 430, 416 그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저 무슨 저 국민연대인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좌파들이야 좌파들. 좌파들이고 또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또 월참에서 사람 못 나가게 막아요. 공문까지 내려보내. 보내지 나가지 말라고. 월참이나 고엽제 도대체 뭐하는 놈들입니까?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전우들이 앞장서면 못 나가게 막아요. 에? 도대체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통화도 한데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양현희 씨나 또 우리 우용락 회장님 사실은 우리 그래도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 중에서 믿을 사람은 저기 우용락 회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은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무슨 저기 인수위원회 활동도 보이지 않게끔 조용히 하시고 아직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서 뭐 보니까 우리 전우들 서너 군데서 이제 인수위 활동도 이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다 열심히들 해줘가지고 그래도 이 공약이라도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성과예요. 대단한 성과. 아, 훌륭하신 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 이제 그거를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두 배 인상해준다. 그럼 두 배 인상이 얼마냐? 105만 원이냐? 70만 원이냐? 확실히 이야기해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참전 유공자만 인상을 해준다 그러면 참전 유공자가 몇 명이 됩니까? 참전 유공자는 한 10만도 안 될 거야, 아마. 우리 전우들 중에서 전부 합치면. 이건 그, 다 상이라든지, 무슨 뭐, 무공이라든지, 다들 여기 또 하고 있을 거라고. 고입제라든지. 그러면은 7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지. 응? 너희들 뭐 참전 유공자 우리 월참 회장 저 이하정 회장도 내가 볼 땐 한 6급인 줄 알고 6급이나 뭐 이렇게 급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관심 없는 거야 사실은. 응? 나도 사실은 별 관심 없어. 참전 명예수당 35만 원
그건 배로 올려줘봤자 뭐 70만 원, 두 배로 올려줘봤자 105만 원이라는데 그게 내가 관심 없어. 그거 올려줘봤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차라리 35만 원을 전체 다 올려준다. 고엽제도 올려주고 상위도 올려주고 응? 무공도 올려주고 다 올려준다. 삼전도 올려주고 다 올려준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박수 칠지도 몰라요. 삼전 유공자들만 뭐 두 배든 한 배든 뭐 올려준다 해봤자 별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냐. 차라리 저기 뭐야 서른 의원한테 그 이제 월참에 그래서 이제 그 해가지고 서른 의원이 안을 내라 그러니까 안 낸 게 그 뭐 1261만 원인가 그 일시불 보상 전투수당 국내 전투수당 그거 하고 25만 원씩 전 유공자들한테 올려준다. 이거는 아이디어는 좋아요. 차라리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낫지. 그거에 대한 전체가 다 찬성하고 다 환영할 사항이야. 그러나 그거는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지.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 뭐 대환영하지. 근데 그걸 통과되리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운을 내기 젖준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70만 원 줄 거 105만 원 줄 거 70만 원 줄 수도 있고 70만 원 줄 거 뭐 한 10만 원에 올려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좀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그 적극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집회를 내가 볼 때는 그 용산에 지금 뭐 인수위는 이미 늦었고 이번 주에 다 끝나니까 늦었고 다음 주나 뭐 해가지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축하 저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축하 집회 말은 집회지만은 뭐 여기 하나의 축제 그렇지 이렇게 축하 축제 비슷한 거를 용산에서 우리가 한번 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자 우리가 축하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신경 좀 써달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해가지고서 현수막 붙이고 피켓 들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고 그다음에 딱 그 여기 건의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뭡니까 그 공약에 들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 하고 공약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강을 해서 제안을 정식으로 우리 참전 전후회 전체 이름으로 한번 뭐 고엽제도 있고 월참도 있고 무공도 있고 상의도 있고 다 우리 참전 전후들이 있잖아요. 참전 전후회라는 이름으로 전후 방송과 함께 한번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의 명의로 한번 제안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 안 해주면 계속 나가는 거지. 한번 해달라 하고 의사를 한번 일단 전달해놓고 그 될 때까지 이제 계속 나가야지. 계속 뭐 나가서 우리가 뭐 이게 아니고 축하한다.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군가 부르고 막 띵까띵까 하면서 우리는 이것 좀 해주라. 축하한다. 막 정말 좋아한다. 우리 이렇게 신나게 말 이렇게 하면서 해달라는데 때릴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축하하고 축하 잔치 우리 전우들의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그리고 축제 분위기 뭐 그냥 덩달아서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 전우들 거기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고 아예 필요하면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계속 자고 말이야.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말이야. 날씨도 좋고 이제는 5월달이니 죄송합니다. 가을까지라도 말이야. 돌아가면서 말이지. 월참에서 저기 뭐야 지원만 해준다 그러면 말이야. 그 서울에 뭐 지혜들 말이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면 말이야.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매일 그 가서 텐트 쳐놓고 말이야. 노래 부르고 말이지. 군가대 경인도 하고 방송하고 현수막 쫙 갖다 그 공원에다 붙여놓고 서울 보훈청 앞에 쫙 갖다 붙여놓고 그 국방부 앞에 전쟁기념관 앞에 쫙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저놈들 거기서 말이야 신나게 한판 하면 정말 우리의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